안녕하세요. 발레 테라핏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안쪽부터 바깥쪽, 뒤쪽, 엉덩이까지 한 부위도 빠짐없이 태우는 하체 운동을 준비했어요. 총 20동작, 5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옆으로 누워 발등 앞을 향하게 두고 들어볼게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을 베고 누워 따라해주세요. 45도만 들어주세요. 다리를 안으로 한 번, 밖으로 한 번, 원을 그려볼게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해주세요. 발등이 앞을 볼 수 있도록 유지하며 원을 그려볼게요.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옆까지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팔꿈치 당겨 아랫다리 들어볼게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뒤꿈치가 다리를 리드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볼게요. 아랫다리를 안으로 밖으로 들며 V자 그려볼게요. 발끝 길게 포인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안쪽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옆으로 누워 아래 터치, 배꼽 앞으로 가져오며 바닥 터치할게요. 발끝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따라해주세요.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다리를 붙여 바닥에 대고 발끝을 든 상태에서 무릎을 열어볼게요. 엉덩이 옆쪽 자극을 느끼며 최대한 무릎을 열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 들어볼게요. 반대쪽으로 누워 발등이 앞을 향하게 두고 들어볼게요. 45도만 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을 베고 누워서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안으로 한 번, 밖으로 한 번, 원 그려볼게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 발등이 앞을 볼 수 있도록 유지하며 원 그려주세요.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옆까지 자극 느끼며 따라해볼게요. 뒤꿈치 당겨 아랫다리 들어볼게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뒤꿈치가 다리를 리드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볼게요. 아랫다리 안으로 밖으로 들며 V자 그려볼게요. 발끝 길게 포인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안쪽 자극 집중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옆으로 누워 아래 터치, 배꼽 앞으로 가져오며 바닥 터치할게요. 발끝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따라해주세요. 허벅지 옆쪽과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다리 붙여 바닥에 대고 발끝은 든 상태에서 무릎을 열어볼게요. 엉덩이 옆쪽 자극 느끼며 최대한 무릎을 열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 들어볼게요. 테이블톱 자세에서 무릎을 옆으로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따라해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길게 포인하고 위쪽 사선으로 들어볼게요. 아랫발을 세워 몸을 최대한 고정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두 손을 포개 이마 아래 두고 뒤꿈치를 붙여 위로 들어볼게요. 상체에 최대한 힘을 빼고 엉덩이 자극에 집중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뒤꿈치 밀어 다리 들어주세요. 엉덩이 힘으로 뒤꿈치를 밀어보세요.
무릎을 든 상태에서 다리를 뻗었다가 접어볼게요. 발끝을 길게 포인하고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뻗었다가 접을 때 햄스트링 자극을 느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테이블탑 자세에서 무릎을 옆으로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볼게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따라해주세요. 발끝을 길게 포인하고 위쪽 사선으로 들어볼게요. 아랫발을 세워 몸을 최대한 고정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따라할게요. 브릿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모아주세요. 엉덩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들어볼게요. 뒤꿈치를 들고 브릿지를 한 상태에서 펄스 할게요. 엉덩이가 땅에 닿지 않도록 계속해서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